학력 이기기연을 서지구국하니 중손지세기로다. 이 주식하야 피야시빈하니 수고 만년이로다. 부야라 역은 반야라 이기근 정칭무요 우국은 무성무람. 비는 여야람 언기전 정치기 공부성전은 계증순지세야라 어시에 이비 주식하야 이헌지여시급 빈계야람 음양화하고 반물수하야 이인심환열하야 이봉종묘즉 신강지복이라 구로수고반년야람 이제 하늘도 받쳐줬어요. 이제 뭘까요? 강역 이익이연을. 이제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강역 이익이연을. 강자는 이게 별이 강, 저, 지경이라는 뜻이고, 역자도 사실은 지경 역자로 쓰인 거예요. 근데 다른 책에 보니까 이 역자는 흑토변의 주역 역자를 써야 되는데, 흑토변에 그 마당장자 쓰듯이 그렇게 써가지고 이거를 장이라고 이렇게 잘못된 데가 책들이 많아요. 시경에. 여기는 분명히 음을 역이라고 해놓고 그렇게 써 있어요. 강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면 밭두둑도 되고 논 가운데 길도 되고 이렇게 정리가 딱 되는 거죠. 그것이 이기기연을 아주 반듯하게 정리가 되거늘 서지구국하니 기장과 피, 즉 곡식들이 우묵하니 더부룩하게 살아니 증순지세기로다. 그 땅은 바로 누구를 했거냐면 증손의 그 남세밭이더라. 밭이더라. 증손은 지난번에 배웠듯이 증자는 거듭 중자의 뜻을 했지요. 대대로 이어져 오는 그 집안의 밭이더라. 그러면 그렇게 잘 갖춰놓고 이게 하늘이 받쳐주고 땅이 받쳐주고 이렇게 사람이 노력해서 반듯하게 토지가 정리되면 풍년이 들 텐데 그걸로 뭐 할까요? 이위 주식하야 이위 추사하여 식자를 읽으면 음식이라고 하고 사자를 읽으면 밥이니까 술과 밥을 만들어서 비아 시빈하니 우리 이 아자는 나 아자지만 우리라고 해석합니다. 우리 시는 시동이랬지요. 제사진의 뜻, 시동. 우리 시동과 제사에 참여했던 손님 있지요. 그분들에게 주니 수고 만년이로다. 만년토록 수고할 것이다. 즉, 오래도록, 오래도록 사실 것이다. 부야라, 역은 반야라. 이 밭두둑 반자지요. 이익은 정칭무라. 반듯하게 정돈이 딱된 농토 있죠.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해요. 우리는 이제 다랭이 논이잖아요, 대개 다. 근데 중국은 뭐, 끝없이 펼쳐지는 거기니까, 이 수로라든지 사람이 다닐 길이라든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밭을, 논을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국은 무성무라, 우국이라는 것은 더부룩이 잘 되는 모습이고, 비는 여야라, 빗자는. 이게 준다는 뜻이지요. 언기전 정치기 곡 무성자는 말하되 그 밭이 반듯하게 정리가 되면서 곡식들이 무성하게 되는 것은 개 증손지 세계라. 다 그게 증손의 밭이더라 이거죠.
거기에 보면 이제 개관을 잘했고, 거기에 또, 사실은 밭이나 노는 깊이 가는 게 핵심이니까, 깊이 간다는 건, 사실 사람들이 노동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어시의 2위 주식이 헌지어 시급 빈객이라. 이렇게 뛰면, 그걸 가지고 술도 담고 음식도 장만하여서 제사를 지내준 거죠. 시동과 찾아온 손님들에게 그것을 드리게 되더라. 음양화하고 만물수화야. 이 여섯 글자가 너무 멋있죠? 음양이 화. 즉, 음기와 양기가 화. 그 조화를, 조화가 되고. 음양조화라는 건 사실은 겨울에도 춥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우면서도 겨울 기운을 그대로 가져야 되고, 봄은 봄 기운, 즉 추나 추둥의 모든 기운들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음양이 화한 거죠. 만물수화야. 그러다 보면 모든 물건들이, 즉 만물들이 이루어져서 이인심환렬하야. 그렇게 되면 뭐예요? 풍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심이 기쁘고 기뻐하여. 이봉종묘족, 그걸로써 종묘를 받들게 되면 신강지복이라. 신이 복을 내려줄 것이다. 고로 수고 만년야라. 그래서 만년토록 수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죠?